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떡볶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떡볶이 떡이에요. 라이스 쌀 떡볶이에요. 라이스 스틱 한 팩 있고요. 떡 한 팩. 미디엄 사이즈 양파 한 개 있고요. 미디엄 사이즈 어니언 하나, 하프 웨시 어니언, 대파 반대, 3 클로브스 갈릭, 마늘 3쪽 있고요. 그다음 파프리카예요. 프로즌 레드벨 페퍼, 그린벨 페퍼 믹스, 핫페퍼 페이스트, 고추장,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 이건 라이스 와인 청주, 소이소스, 양조간장, 올리고당, 그래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화이트 슈거,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채소부터 썰어보겠습니다. 양파는 그 작은 거예요. 큰 건 반 개만 하면 돼요. 이렇게 뿌리 부분이 앞으로 오게 하시고요. 반 자르시고요. 0.5cm 간격으로 칼집 내주시고요. 돌려서 잡수 다져주세요. 뿌리는 버리시고 0.5cm 스코어 돌려서 찹스 다져주세요. 꼭지는 버리시고 클로브스 갈릭 마늘 3쪽은 칼을 얹으시고요.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으깨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지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서 찹스 나머지 남은 것도 넣어주시고요. 파프리카는 일단 누르면 다 부서지니까 이렇게 한 줌 파프리카는 향으로 넣는 거예요. 마늘은 파프리카랑 같이 놔주세요. 아,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이걸 갈아서 꼭 묶어서 다시 냉동실에 얼리시면 돼요. 하프 웨시 어니언 대파 반대는 하프 반 가르시고요. 잎사귀 부분도 반 가르시고요. 속 부분이 위로 가게 이렇게 하시고 잡스 다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잘 다져져요. 대파가 그냥 하면 질기니까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톱은 감추시고 됐으면 아 잠깐 이렇게
해놓고 떡을 포장을 해요. 금방 떡집에서 사온 거예요. 떡은 떼실 때 이렇게 우와 쫄깃쫄깃 이렇게 해서 위에서 하나씩 샥 이렇게 찢으면 돼요. 또 하나 이렇게 반 가르시고요. 이렇게 반 가르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 하나씩 꼭꼭 위에서 아래로. 안 그러면 찢어져요 떡이. 이렇게 떡은 이렇게 다 떼놨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팬을 얹으시고요. 썰어놓은 웨이시 어니언 대파 넣어주세요.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제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스타 프라이 3 미닛 3분 정도 볶아주세요. 3 미닛 헤드 패스 3분이 지났습니다. 파에 향이 기름에 잘 우러났으면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오늘 조금 맵게 할 거예요.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살짝 볶아주시고요. 고춧가루가 타기 전에 썰어놓은 양파, 마늘, 파프리카 넣어주세요. 어니언, 갈릭, 파프리카, 김. 이렇게 해서 스타프라이 5분,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노릇노릇하게 투명하게 맛있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화이트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한번 살짝 섞어주시고요. 설탕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이건 소이소스 양조 간장이에요. 양조 간장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청주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핫페퍼 페이스트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 사크라이드 올리고당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스타프라이 2 미닛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 미닛 돼지 패스 2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고추장과 양념이 맛있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런 쿨러를 찬물이에요. 200ml를 200ml 컵으로 1, 2, 두 컵 넣어주시고요. Boil 3 minutes, 3분 정도 끓여주세요. 자, 3 minutes passed. 3분이 지났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떡을 이렇게 물에 한번 헹궈주시고요. 한번 깨끗이 헹궈주신 다음 떡을 넣어주세요. 해서 너무 젓지 마시고요. 가끔 한 번씩 저으면서 5 minutes,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자, 5분 갖고는 안 돼서 8 minutes passed. 8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더 맛있게 카레 가루 한 큰술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안 넣어도 되지만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카레, 강황 카레 가루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터머릭 커리 이렇게 해서 카레 가루가 있게 2 minutes,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2 minutes has passed. 2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턴 오프 불 끄시고요. 이건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뿌려주시고요. 불 끄시고 뿌려도 돼요. 이렇게 하면 소스가 걸쭉하게 돼서 떡에 잘 달라붙어요. 자, 후추가 고루 섞이도록만 해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와, 카레가 들어가니까 향이 너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국물을 너무 걸쭉하게 하지 않으면 떡에 소스가 잘 안 붙어요. 이렇게. 와. 떡 한 팩이 많아요. 이렇게만 담을까요? 소스 떡이 뭐 계속 끓어. 작은 숟가락으로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안쪽에 소스가 너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소스.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로 가장자리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그린 아니면 쪽파예요. 쪽파 색상이 예쁘게 위에 조금만 뿌려주세요. 많이 뿌리면
떡볶이 다 됐습니다. 떡볶이 이슬레리.